자, 안녕하세요. 서정 박철입니다. 자, 오늘은 전지 3분의 2 묵매. 자, 묵매를 오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삽목법을 잘 내주시겠고, 자, 여기서 자, 반대로 들어가고, 자,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힘차게 굵은 가지를 한번 그려봤어요. 또 다시 여기서 자 여기서 갖다 붙여서 3, 4년생까지 한번 갖다 붙여보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이쪽으로 쭉 쉬어라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장가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. 자, 여기서도 자, 장가지 처리하는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장가지를 처리하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위쪽으로 올라와서, 자, 여기도 여기도 자, 다시 또 이쪽에. 더 위로 올라가서, 자, 위쪽에 마무리 한번 하는 거 보시고, 위쪽에까지 마무리를 했어요. 그 다음에, 자, 아래쪽으로 내려가서, 자,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가 마르기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.
자, 밑에 부분에 자, 삽목법을 잘 내쉬갖고 자, 밑으로 자, 내려가요. 여기서 자, 이런 식으로 밑에 처리하는 거잘 보셨나요? 또다시 삼목법을 좀 내셔서. 자, 이쪽에. 밑에는 막 흐려졌어요. 자,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, 자, 이렇게 매화가지가 형성이 되었어요. 자, 여기서, 여기 티나는 부분에, 일로 갖다 좀 붙이면은, 태점도 찍으시고 자 이쪽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자 이런 데는 뭐 옹이를 이렇게 처리하셔도 좋고 요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가지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, 이쪽부터 매화가지를 가지를 다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, 매화가지를 한번 달아볼게요. 매화꽃을 한번 달아볼게요. 자, 매화꽃을 지금 다는 과정이에요. 자, 여기도.
자, 이후로 꽃을 계속 좀 들어볼게요. 매화꽃을 이렇게 해서 다 한번 달아보았어요. 여기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수술을 하시면 돼요, 이제. 이런 식으로 수술을 수술하는 방법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우로 올라왔으라. 자, 여우에도 이거 다 해주셔야 돼요. 수술을 다 하고. 자, 이렇게 해서요. 자, 여기서부터 제거 숫자로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. 자, 꽃을 다 이렇게 달아 주셔야 됩니다. 자, 여기도. 밑으로 내려와서, 밑에까지 다 찍어 주셔야 돼요. 여기서부터 또 찍어 볼게요. 이렇게. 매화, 꽃은,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달아 주셔야 됩니다. 이런 방법으로. 제골 숫자. 제가 이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. 하여튼 다 달아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매화 그리는 거, 목매 그리는 거, 완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